너 이따 집 가기 전에 딱 이대로 입고 이대로 다시 잘 거야? 아침 먹었지? 네. 41점. 자, 여러분 지금 유지역토인 멸치 찍고 오겠습니다. 스테디오. 이 멸치가 오랜만에. 지금 멸치가 6개월 동안 최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불렀거든요. 오늘 좀 먹이려고? 아침 뭐 먹었어요? 김치 짜글이, 돼지고기 김치찌개 짜글이. 몇 시에 먹었었어요? 8시쯤? 그럼 지금 2시간 반 있다가 식사를 하는 거고 2시간 반 있다가 또 식사를 할 거예요. 자, 어떻게 지냈는지 버금이들한테 근황 좀 오늘 멸치의 일과를 읊어드리면 지금 아침밥을 먹었고 아침에 스트레칭 했지? 스트레칭했고 밥 먹었고 와서 지금 간식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을 거고 오후에 또 운동을 좀 하고 많이는 안 시킬 거야. 내가 다시 안 넣어. 집에 보내서 또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하루가 끝날 거예요. 그럼 왜 안 먹어? 계란, 지금 계란. 그래서 요즘에 컨디션은 어때? 저 저번주에 엄청 아팠어요.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도 막 그랬거든요. 사람 만나지도 않고 코로나 걸릴 일도 없는데 코로나 검사하는 그 사진 저한테 보내는 거여서. 아니 코로나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. 그렇게 왜? 아플 수가 없어. 막 근육통에 오한에 속 안 좋고 설사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체중 빠진 거. 원래 한 42는 유지된다고. 약 1년 반이 됐네. 만난 지도 그치? 작년에 만난 지. 1년이 돼가는 거네. 근데 되게 한 2-3년 알고 지낸 것 같아. 그러니까 멸치는 오늘 먹고 운동하고 먹고 움직이고 먹고 약간 이렇게 집에 가게 될 거예요.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11시부터 이렇게? 아니 너는 옆에서 놀 거야. 헬스장에서 놀 거야. 점심을 먹기 위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야. 점심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. 자,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가볼게요. 나 이런 하루인 줄 몰랐어요. 진짜? 아니 나랑 근데 오늘 놀 거야. 많이 놀 거야. 너 잠깐 운동복이랑 다 있어. 아 신발이 없네? 너 발 멸치지? 멸치가 지금 거의 반년만 여기 왔거든요? 근데 얘가 한창 저 학생일 텐데 그 상태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야. 준비됐어요? 올라가 보세요. 잠시만요. 물 안 돼. 물 안 돼. 야 옷 무거웠네. 저렇게 운동하는 거 볼 텐데. 전 저렇게 못해. 이거네? 집에 가야겠어. 이따가 밥 먹고 산책하면서 소화 좀 시키고. 아 산책은 운동이 아니에요. 약간 밥 먹고 소화를 돕는 행위이기 때문에 약속 있어. 같이 갈게. 그리고 스쿼트 100개. 우리 멸치가 태어나서 스쿼트 100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최초로 이 증량을 하시는 분들과 체력이 약한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멸치를 위해서 스쿼트 100개 영상을 새롭게 찍으려고 합니다. 3, 2, 1. 밥 먹으러 가자. 저 집에 갈래요? 아니야. 집에 갈 수 없고. 집에 가고 싶어요. 집에 갈 수 없어요. 얼굴 다 이거 봐. 먹을 거예요 이거. 그럼 저것도 안 먹는 거야? 왜 안 먹어요? 왜? 이렇게 편식하면은 살이 안 쪄요. 이건 왜 싫어? 이거 왜 싫을까? 왜 이래? 아까도 나와가지고. 아까도 나왔어? 와. 이따 스쿼트 좀 하고 소화 드릴까? 나 충격 안 되면
너한테 청계 들러. 무릎 좀 더 열어보자. 유지. 상체 좀 더 세우고 시선 들고 아랫배 집어넣고. 뭐 하시죠? 앉으세요. 자, 여러분 멸치의 네 번째 식사고요. 마지막 식사는 집에서 많이. 알았죠? 스트레칭 할 거예요, 안 할 거예요? 홈롤러 해요. 홈롤러 해요. 될 것 같아요. 해요. 저는 회의에 참석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거 다 먹은 다음에 보내야 돼요. 너 또 뭐 안 챙겨가지 말고. 네. 알았지? 네. 그거 다 먹고. 네. 이거 너 코트 챙겨라. 네. 물 한 잔 더 먹고. 네. 빨리 가요. 저 다 먹을 때까지 찍으셔야 하는 거야? 팬님 좀 주세요. 도와주세요.